아, 도착했네요, 어린이집에. 그런 게 있구나. 야, 나은이 유치원 생활도 궁금해요. 어, 맞다, 맞다. 짜란, 나이다, 여기야, 나이다리. 아이고, 귀여워가득. 아, 너무 많이 가져왔어. Okay. Can you move your legs? Alright. 또 먹자. 간식부터 먹네요. 나서 있다. 야, 근데 나은이는 머리 만지는 거 싫어하는데. 오, 허락을 하네요? 네? 혼자? 가만히 있네. 아니, 근데 왜 집에서 머리 안 묶어? 아빠만 했어요. 아빠가 머리 묶어줬어요? 네. 진짜? 근데 왜 나 한 번도 못 봤지? 머리? 선생님 묶은 건 좋아? 아, 귀여워. 유치원만 갔다 오면은 항상 다양한 머리를 해가지고 오는데 안나도 이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귀여워. 아, 귀여워. 유일하게 나은이 머리를 건들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저 선생님 한 분인 것 같아요. 나은이 토끼 변신. 토끼만 제일 좋아하지. 안 되는데 저렇게 적응을 하네. Do you know who goes on the first page? Oh, you're very fast. Can you say hoot hoot like the owl? Hoot hoot. Okay. Good job. Yay! All right. Who is that? Me. Oh. Assistant. Yeah. Good job. 야, 잘한다. 또 왔네, 유찬이. 오늘 자주 보이는 유찬이. 유찬아, 뭐해? 나은이랑 같이. 나은이랑 같이. 유찬이 같이 놀자. 나은아, 또 이거 다 내고, 다 내고, 다 내고. 아, 뜨거워요. 응? 아, 뜨겁지요. 괜찮아? 괜찮아. 먹어? 먹어? 먹고 먹여주고. 나은이 아버님 지금 유찬이 굉장히 신경 쓰이시겠어요. 나는 유찬이를 왜 이렇게 챙기는 거야. 다음에 유치원 가면 PD 유찬이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얼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질투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뭔가가 다양한가 보다. 진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나는. 정말 지금 가벼운 거예요. 한 달만에 저렇게 적응하니까 쉽지 않은데. 우영이.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친구 누나, 맛있게 먹어. 잘 먹겠습니다. 수박 들고 이제. 저렇게 같이 먹어야 잘 먹고 편식 안 하고 먹더라고요. 또 잘 먹네. 잘 안 먹는 음식도 잘 먹네. 유치원에서. 나은아, 밥 엄청 빨리 먹었네. 난 이만 큼 더 먹을까? 와, 한 그릇 더 먹네. 집에서 목도둑 그림이 비벼가지고 제대로 먹네. 나은이처럼 이밥 주세요. 나은이처럼?
나은이 잘 먹, 나은이 어떻게 먹었어? 불고기를 여기 밥에 넣어줘. 최고. 아우. 아우, 멋져. 나은이 밥 다 먹었다. 아, 집에서 한 보따리 싸왔거든요. 궁금한가 봐, 애기들이. 나 아기 닮았네. 미소야, 스티커 보여줘. 어머, 스티커 나눠주는 거예요? 아, 진짜 다 이유가 있구나, 챙겨온 게. 저렇게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우리 4살 어린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너무 구력인데? 귀여워 정말. 아, 너무 이쁘다. 정이서 또 나왔네요. 나은이 좋아하겠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는 춤추는 거 좋아하고. 누나 한번 뭐 하나 보러 가보자. 느끼면 안 돼. 건우야, 조용히 해야 돼. 누나 어딨어? 어? 어? 발레도 잘하네. 어? 누나 뭐 하고 있어? 저기 있어. 건우야, 오늘 아빠 축구 수업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축구 수업이라니? 부모님 참여 수업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한테 축구라는 종목을 한번 가르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항상 자신은 있었는데 동국이 형을 만나고 난 후에 아, 이번에 애들이 더 많잖아요. 걱정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장윤정 씨도 저런 거면 노래교실 가서 하면 되겠네요. 전 주부님들 상대로. 남자 선생님이 오실 건데 와, 인사해 줄 수 있어요, 친구들? 진짜? 자, 친구들 나와주세요 해주세요. 나와주세요! 더 크게!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오, 아빠 봤어. 와, 이렇게 아빠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 아니야, 선생님이야. 아빠! 안녕. 좋아, 좋아. 많은 친구들이 나 아빠래. 다 같이 아빠라고 불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오늘 동국이 형이 이런 느낌인가 싶더라고요. 오늘 축구 선생님이에요. 축구 유니폼도 하나씩 갖고 왔는데 하나씩 선물로 줄까요? 네! 나은이 학생이 좀 도와줄래요? 아빠 너무 속보이게 또 나은이 학생 보고 도와달라고. 이거 민우. 민우 주세요. 민호 주고 선물이에요? 와, 저거 진짜 좋은 선물이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자, 그럼 다 입어볼까? 아빠, 나 밥 다 먹었어요. 밥 다 먹었어요? 네. 한 번 먹었어, 두 번 먹었어? 네, 두 개 먹었어요. 두 개 먹었어? 네. 잘했네. 옷 빨리 입어볼까요? 아니, 머리도 이쁘게 했네. 넣어줄까? 아니야. 손. 아빠 왜 왔어? 아빠 선생님 하러 왔는데? 아빠 선생님 아니잖아. 아빠잖아, 아빠. 아빠의 직업은 아빠. 아빠 선생님이야. 아빠 선생님이야? 그치? 건우는 어디 있어? 건우 어디 있게? 여기 있게. 어디? 건우 없는데? 나 건우 여기 놔둘래요. 건우가 여기 보여. 그래, 건우 원했지? 수업 끝나고 만나자. 축구 수업 끝나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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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 그냥 다음 달부터 접수해도 되겠는데요? 어머나. 그냥 등원시켜도 되겠는데? 대단하다, 진짜. 건우야. 건우야, 이리 와봐. 이리 와요.
이제 거울에 비친 게 나라는 걸 알아가는 때래요. 거울 보여주면 인지능력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기를 딱 보고 좋아하네요. 외모가 마음에 드나 봐요. 그러면 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찰 수 있어요? 안 떨어지네? 안 떨어지네? 아빠! 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아빠! 놀랐어, 나은이. 나은이 놀랐어. 아빠 아니고 선생님. 알겠어요. 하나, 둘, 슈 이렇게 차는 거예요. 자, 한 명씩 누가 먼저 나와볼래요? 서현이 나오세요. 서현이부터 나와. 무서워해. 나은이 섭섭해. 나은이 섭섭해. 미쳤어 지금. 자, 하나, 둘, 슈 골. 다음 사람, 축하할 사람. 손 들으세요, 손. 준이 먼저 나오세요. 손 안 들었어요. 나은이 손 안 들었어요. 나은이 지금 망상했어. 하나, 둘, 슛! 골! 또 슛할 사람 나오세요. 아이니 일로 오세요. 나은이 저 뒤로 가서 앉으세요. 슛! 골! 어쩔 수 없어요. 아빠 집 미사! 누나 저렇게 있는 게 완전 드라마인데? 어? 우와. 항상 내가 우선이고 내가 1승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낯선 아빠의 모습이 당황스럽겠죠. 어머나, 입 나왔어. 나은이는 안 할 거예요? 나은이 슛 안 했잖아요. 와, 하나, 둘, 슛! 골! 우와. 손들 아이들 먼저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은이가 친구들한테 아빠를 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받은 공으로 선생님 엉덩이 누가 제일 많이 맞추나 볼 거예요. 알았어요? 저 좋아하는데 아이들. 넘어갑니다. 출발! 나은이 엉덩이 때려. 엉덩이 됐지. 엉덩이 됐지. 아직 마음이 안 풀렸나 봐요. 아니야. 아빠가 공격받는 것 같으니까 지금. 아빠! 아, 막아주는 거야. 아빠! 오! 나은이 진짜 세상 모든 아빠들의 로망이에요. 저런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형, 어디 하나 봐봐. 이렇게 할 거예요. 다 헤딩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신경 쓰이는 거야 지금. 아유, 세게 던지는 친구도 있네. 출발. 아빠 사고 왔어? 아빠 아프리카가 걱정됐나 봐요 지금. 아,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할까? 울겠다. 어머, 내가 눈물이 날라는데. 울겠어. 딸 바보라는 말도 모자라다. 아, 이러니까 딸 바보가 안 될 수가 없죠. 나 아빠가 다른 친구들이랑 놀아주니까 조금 삐졌어? 조금 삐졌어? 많이 삐졌어? 조금만 삐졌어? 나 아빠가 유치원 오니까 좋았어? 좋았어! 조금 좋았어? 많이 좋았어? 많이 좋았어. 많이 좋았어? 진짜? 네! 아빠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해.